아, 이 밥을 이렇게 해놓으셨네. 이게 또 중국식 뭐가 있나? 뭐예요? 깜짝이야. 아니 뭐 이거 뭐 하시는데 이거? 아, 지금 시하는 거. 예, 막걸리 지금 만들자고. 막걸리요? 네. 내 하도 막걸리 좋아하니까.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꼬두밥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? 네. 혹시 내가 막걸리를 만들자고 하는데 막걸리 만들 줄 알아요? 아니 제가 그 막걸리를 같이 담아 본 적은 있거든요. 네.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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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 좀 많이 들어가는구나. 누룩이 5분의 1 정도 보니까요. 5분의 1. 네, 이렇게 어느 정도 누룩이 으깨지면은 고두밥과 물을 함께 섞어서 손에 잡히는 것들을 다시 최대한 으깨주면 되는 거래요. 이렇게 다시 해보실래요? 이렇게 반죽하고 할 때 기분이 좋거든요. 손에 잡히는 것처럼 깨면서. 아니 막걸리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이 드셨어요? 아이고 한국 왕국 제일 좋아하는 게 내 막걸리인데 한국 막걸리. 일하러 갔다가 한번 배고프면 이 막걸리 한 병만 싸달라 하면 아, 막걸리 먹으면 배 안 고파요. 배 안 고프죠. 네. 이게 쌀로 만드는데 말이죠. 이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은요. 네. 자기 취향대로 뭐 오미자도 넣기도 하고. 오미자? 네. 아니면 칡 있죠. 알았지. 칡을 넣기도 하고 감을 넣기도 하고. 감도 넣는다고? 네, 뭐 그런 맛있는 것들 넣으면 네. 그게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. 아, 나 이거 갑자기 저 막걸리 장인이 돼버렸는데요? 네, 아무 네. 많이 배워서 제부로 또 해 먹어봐야 되지. 네, 그렇죠. 야, 이건 나중에 역시 네. 막걸리가 기가 막히게 잘 익었으니까나 네. 한 잔 마시러 오실까나? 예, 네. 그죠. 아, 내가 그렇게 되면 전에서 알릴 수지요 뭐. 막걸리에 반한 자연인인데 직접 만든 막걸리는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? 와. 그 이것도 그럼 이것도 되는가요? 여기 아까 뜯어온 그 아, 이거 산초요? 오, 그거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? 다 이어요? 네. 네. 일단 여기 뭐 또 돈이요? 아이고 무슨지 없어요. 네, 그쵸? 둘이서 함께 만든 산초 막걸리가 아 이렇게 또 하나 완성됐습니다. 아이고 감사해. 이거 갖다 놓고 막걸리 털구만. 네? 이거 이제 갖다 놓을까요? 예예. 예. 네. 아, 이거 계속 지켜보면서 이거. 아, 소리 막 나지. 그렇죠. 보글보글 소리 나요. 자 이제 이렇게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면은 맛을 볼 수 있는데 자연인에겐 기다리는 즐거움만 남았어요.